속보. 이번 주 내내 시베리아급 극강 한파. 목요일엔 서울 영하 14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범수 박정현 버전의 하얀 겨울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번 주 내내 시베리아급 극강 한파. 목요일엔 서울 영하 14도였습니다. 아,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예, 어떠십니까? 집안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죠. 어제 오늘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북극 한파를 보였는데 이런 한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심지어 내일은 눈도 내리는 지역이 많고요. 바람도 세게 불어서 역시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가 넘을 거고요. 목요일이 극강 추위 절정입니다. 예. 요즘 뭐 트렌드가 아니라고 롱패딩을 장롱 속에다가 넣어두신 분들. 패션 기사에는 이제 뭐 쇼패딩이 대세다.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나왔었는데 롱패딩을 꺼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갈 일 있으시면 뭐 손난로, 귀도리, 장갑 이런 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간이잖아요. 이제 놀러 나가는 커플들한테 뭔가 솔로들의 저주가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수도관 동파 뭐 이런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파되면 진짜 큰일 나니까요.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솔로에다가 아웃사이더인 베텐러분들은 사람의 체온을 느끼기 힘들어서 더 추우실 텐데 이불 속에서 베텐 들으면서 추운 한 주를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면서 가루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날입니다. 현실 상담 받고 일침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두구핑님,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대학까지 졸업합니다. 이제 더 학교 갈 일도 없고 완전히 졸업이네요. 뭔가 시원섭섭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뭐 하여튼 저는 기억에 거의 안 나가지고 이맘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정말 축하드리고 대학을 은근히 좀 오래 다니게 되잖아요. 그 전에 학교가 좀 더 긴 느낌이 들지만 대학교 와가지고 뭔가 거쳐가는 느낌이 생각보다 나중에 졸업할 때 돌아보면 꽤 깁니다. 그래서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 그래도 인맥들이 꽤 길게 갈 수 있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6904님 혼자 사는데 현관 도어락이 고장나서 진땀 흘렸네요.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갇히는 줄 알고 식겁했어요. 그게 왜 고장났을까요? 배터리 안 갈아준 거 아니에요? 그 네모난 배터리? 겨울 되면은 방전이 좀 잘 되니까 그거 잘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그냥 고장나면은 사람 부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예. 2588님 앞자리가 3이 되니까 체력이 하루하루 깎이는 느낌이 들어요. 다들 이래서 운동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움직이기 싫은데요. 앞자리가 4가 되면 예. 수명이 깎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 5가 되고 6이 되면 또 다르겠죠. 예, 어쨌든 3일 때 운동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5788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요새도 신랑한테 신부 업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결혼식 때 와이프를 제대로 못 업어서 욕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정용국 씨나 저나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봤지만 애지간하면 그 신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는 다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채팅창도 올드하다, 허리 나간다, 옛날 방식. 그러다 고평된다, 고전이다 보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신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예,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916님, 성재형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날입니다. 땡튜브로 결승전 스브스 중계 버전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인가요? 12월 18일이었나요? 와, 1년이 흘렀네. 야, 카타르에서 와, 메시가 드디어 성불했던 날. 성불했는데 뭐 그래도 아직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하고 있고 다음 월드컵 왠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도 있고 그죠? 시간 빨라요 벌써.
그리고 저는 또 다음 달이면 카타르 또 갑니다. 아시안컵 바로. 아시안컵이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열릴 것처럼 예상이 됐었는데. 예. 자, 승리 요정 또또리님. K리그 시즌이 끝나서 너무 심심해요. B시즌에 무슨 낙으로 살죠? 예, 볼 축구는 많죠. 우리나라 선수들 또 유럽에서 맹활약하지 않습니까? 아시안컵 끝나면 또 바로 K리그 개막하니까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1년 내내 놀다가 연말에 행사가 몰리고 있는 분입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결혼식에 갔다 온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필리핀으로 이제 결혼식 원정 행사를 다녀왔는데 네. 하나 터지니까 이제 계속 보물 터지듯이 네. 행사가 쭉쭉 들어오나 봐요. 부산 결혼식을 원정 이게 예. 끝이에요. 올해 이제 필리핀이랑 이거 두 개 했습니다. 6개월에 하나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네. 지금 보니까 그 점포도 명품 퍼가 좀 있어 보이고. 아, 이거는 이제 용업장 잘 나갔을 때. 그때 옛날이죠? 예.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목도리도 제가 보기에 명품. 아, 이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아. 너무 명품 느낌인데?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아.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납니다. 예.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결혼식 브이로그 찍었냐고 하신 분인데. 아, 거긴 안 찍었고.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이제 SRT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네네. 대전까지는 밖에 보이는 풍경이 진짜 완전 설산이거든요. 대전을 딱 내려가면서 눈이 없더라고요. 그쪽은 또. 네. 그렇게 부산 가서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때 부산 온도가 영하 4도였는데 부산 사람들은 4도도 엄청 추운 거랍니다. 영하 4도가.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눈도 잘 안 오니까. 그렇게 하고 새벽 한 2시에 서울 올라왔는데 영하 11도. 머리 깨질 것 같아 진짜. 와, 이 민머리 분들이 진짜 겨울에 장난 아닙니다. 예. 머리 엉니다 얼어. 채팅창에 그렇잖아도 신부보다 빛나는 사회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회 볼 때는 그러면 모자를 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라니요. 이제 예,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눈이 부셔요. 알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아, 하객분들 중에? 예, 왜냐면 하객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머리 너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습니다. 예, 진행은 제가 합니다. 예, 이게 넘어가고 예전에는 모자를 한번 쓸까 했는데 정장에 모자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정장 입고. 무슨 병 있는 줄 알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상태로 그대로 합니다. 네.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관객들 웅성웅성 하객들. 그 신부님한테 아니 신랑님한테 이제 신부님 태우는 이벤트. 아, 그거는 이제 90년대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예 안 해요. 21세기에 안 해요. 그게 보통 이벤트 하는 게 하객들 즐거우라고 하는 건데 벌써 이제 어부라고 하는 순간 옆에 들러리 계신 분들이 인사 확 씁니다. 신부죠. 웨딩드레스 다 챙겨야 되는데. 이모님들이 째려봐요. 그렇죠. 네. 뭐 이상한 애가 왔어. 90년대다 그걸 지금 하고 네. 있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2000년대 해봤다. 예, 네, 그리고 네. 그게 많이도 못할 뿐더러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한 번씩 하고 욕 먹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는 안 좋았겠네요. 예. 신부 반사판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꾸 머리 갖고 얘기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굉장히 정이 안 됐었는데 보다 보면 이제 하객들 중에 또 머리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대리만족 한다고. 그분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결혼했을 때 그 신랑님이 머리가 저보다 더 삭발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비슷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뭘. 네. 네. 자, 정용국 씨 앞으로 문자 왔습니다. 조원희님. 근데 올해 해서 롱맨인가요? 잘못됐다 해서 롱맨인가요? 두 번째죠. 네. 잘못됐죠. 6545님. 고평 곱창집에서 혼밥하는 사람 있나요? 배정재 세트 혼밥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배정재 세트를 도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혼자서? 남자 세 분. 세 분이. 그러니까 혼자는 불가능하다. 이거 솔직히 성재 씨가 혼자 먹어도 버겁긴 해요. 배성재 세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은어로 네. 제가 가서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배텐팀이 회식할 때 먹는 이름입니다. 그중에서 성재 씨가 많이 먹는 것뿐이고 볶음밥 4개에서 다 끝납니다. 네. 거기 못 먹어요. 제가 좀 나대면서 먹다 뿐이지 제가 추가 주문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양 예. 많습니다. 6379님. 회사가 선정릉 근처라 퇴근하면서 곱창집 지나고 슬쩍 봤는데 고평이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짠했어요. 그 전에 두 손이었다 한 손만 보신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 네.
자, 막나가는 요관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요관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친이랑 5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제가 부분가발 쓰는 걸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헤어질 때까지 비밀로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지 고민됩니다. 가발 벗은 모습을 보면 여친이 떠날까봐 겁은 나는데 또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오늘 머리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요. 부분가발 대충 뭐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헤어스타일이 뭐 서울의 봄 정도 되는 헤어스타일인지. 네. 그거는 전체가 말이죠, 솔직하게. 그거는 이제 예. 그 부분 가발이 뭐 등급이 있나요? 등급이 있나요? 정수리 정도. 앞머리. 앞머리. 네, 이렇게 빠진 부분을 많이 하는데 예.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헤어피스로 네. 이제 긴 네. 머리를 늘리는 분들은 부분 가발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수리 쪽이나 이런 쪽에 그쵸. 조금씩 꽂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남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부분 가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체 가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정수리 쪽인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그렇죠. 아 추울 텐데. 아 추위를 걱정할 정도인가요? 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5개월 만났으면은 많이 만난 건데 네네. 아직까지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분 가발이 정말 정교하게 나왔거나 여친이 관심이 없거나 무조건 알거든요. 무조건 안다고요? 네, 무조건 알아요. 어떻게 무조건 알죠? 이게 대충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여자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가 좀 어색합니다. 어허. 네, 눈썹 문신 갑자기 딱 보면 한 방에 알듯이 예. 머리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으면 티가 나거든요.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제 얘기를 해라. 오빠 우리 심심한데 머리도 확인할 겸 서울에 보면 영화나 보러 갈까? 오빠다 우리 오빠다.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세게 한다.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남자분들이 솔직히 이제 머리털이 없으면 굉장히 자존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채팅창에 5일 만에 알았을 거다. 아 진짜 여자분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 저거 부분 가발인데? 왜냐면 눈에 딱 띄거든요. 키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에이 이거는 진짜 서서 데이트해서 그냥 집으로 끝나고 더 이상 안 만나신 분. 그날 하루가 마지막이었던 분. 뭐 서서만 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있다 보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앉아서 밥도 먹고. 네. 네. 진짜 일원으로 배우신 분이 남겨주신 야, 글입니다. 진짜 데이트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네. 나도 모르게 썼네요. 그죠 채팅을. 아 이거 서장훈 씨가 쓰면 안 걸리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베테랑. 아니 서장훈 씨 안 앉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있고 누울 때도 네. 있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예. 아, 아 참. 이게 약간 그 탈모라는 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결정사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예. 남자분은 아, 여자친구가 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번 지그시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얘기해야죠. 근데 그냥 얘기하면 좀 많이 놀랄 수 있으니까 뭐 선물 하나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얘기하라고요? 네. 솔직히 내가 이제 네가 이거 얘기하면 헤어질 것 같아서 뭐 얘기할 게 하나 있었는데 일단 이거 받아. 기분 전환. 아. 뭔데 오빠? 어우 선물 너무 좋다. 허! 대박.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응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초반에 만났을 때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아 걱정되는 게 이분이 사연자가 남겨준 게 과연 범위가 네. 어디까지냐. 그렇죠. 저희가 네. 면적을 몰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져요. 이게 등급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결혼 상대자는 아니고 일단 연애 상대자니까 어느 정도 웃고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저희한테 보낼 때는 이제 간단하게 뭐 매직으로라도 면적을 손바닥과 함께 이제 비교 크기로 그렇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충 네. 뭐 지구본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북극 이상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지구본 기준으로 캐나다인지 예. 옛날 소비에트 연방인지. 네, 북극 전체는 이제 머리 아픈 생각 나오는 겁니다. 아 북극이다. 네,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정도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아 그러면 굉장히 좋은. 네, 그거는 원형 탈모예요. 원형 탈모. 잠시. 네. 근데 여자분들도 남자분의 이 탈모에 대해서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관심사 중에 하나긴 하나예요. 네네. 근데 말할 시기가 이제 온 거는 같다. 꼭 얘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려 거란 뭐 이런
아, 그 정도면 힘든데? 그런 어렵죠. 예. 아, 고리고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 머리 아파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정영국 씨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드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아, 누군가를 만날 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아, 솔직해질 때는 솔직해지고, 아, 이번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 보내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같이 지내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일반 사연을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좀 있기 때문에. 자, 6293님 남자분입니다. 친구랑 대판 싸우고 화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불만이었던 걸 얘기하자고 하길래 저는 그냥 좋게 좋게 화해하려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8개를 말하더라고요. 이거 괜히 화해한 건가요? 사실 친구는 저랑 손절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 진짜 딱 친구 둘이구나. 네. 이렇게 보통 친구끼리 남자끼리는 많이 대판 안 싸우는데 화해를 했다. 아, 혼자 화해한 것 같습니다. 분이 풀려서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예.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아, 잘 지내 미안해 혹시 불만 있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혼자 화해하고 화를 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친구랑 가끔 싸울 때 있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게 진짜 오래됐으면 이렇게 좀 싸우다가도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생각나면 다시 또 받아주고 이런 게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남자끼리는 친구 간에 뭐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네. 화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딱딱 정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없죠. 화해하는 건 솔직히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때 내가 미안했던 정도는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한번 화해하면서 서로 뭐 불편했던 거 있던가 얘기 한번 해보자. 네네. 이건 부부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화해를 하자 그러고 이 친구는 8개나 얘기했다는 건 아, 본인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 6293님에게 문제가 있다. 8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보통 아까도 예식장 얘기했지만 신랑님한테 신부님 장점 3개만 딱 얘기했을 때 그거 3개를 얘기를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막히죠. 막히는데 8개를 주장창 얘기했다? 아, 이거는 18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도에서만 이제 중간에 커트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친구 의견만 너무 나무랄 게 아니라 본인도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고치고 싶지 않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긍을 좀 하셔야죠. 이거는 손절하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네. 아, 본인이 잘못을 해서 욕을 먹었고 친구가 너무 큰 욕을 해서 본인이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본인 잘못이죠. 그동안 담아두고 있었던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네. 이거는 80개 정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너무 뭐라 그럴 거 아니라 손절할 게 아니면 약간 좀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차라리 두 개 더 말하라고 해서 10개 만들고 10개 명으로 만들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차피 안 지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흘려듣는 거죠. 네네. 네.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일침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용국이 일침. 8개를 말한 이유는 9번째 얘기할 때 한 대 친 것 같습니다. 어디를 쳤어? 네, 그래서 말이 중간에 끊긴 거죠. 아, 네. 이미 기절 중이다. 그렇죠. 예. 자, QWER의 디스코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엠보싱님, 친구가 칼같이 더치페이를 합니다.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눠서 보내달라 그래요. 1855원 보내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1900원 보내주는 편인데요. 친구는 이렇게 더 보내주면 또 싫어해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 더 받는 게 불편하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너무 소액이네요. 1855원 커피 두 잔이면 3710원인데 네네. 무슨 커피를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90원 할인 받았나? 보통 뒤에 10원을 안 떨어지는데. 그러게요. 네. N분의 1로 뭐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1855원이 나온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1855원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본인은 1900원 보내주는 편이다. 많이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45원 더 준 거잖아. 네. 보통 2000원을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 보낸 친구나. 보내주는 친구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의 성격은 원래 돈 관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약간 투명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베이스가 깔린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성격 자체가 난 남들한테 돈 빌리는 거 되게 어색해하고 빌리면 바로바로 갚아야 되고 이런 성격이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입금과 출금 뭐 이런 네. 장부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런 네. 한 장도 그냥 내가 딱 맞추겠다. 난 진짜 깔끔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빚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빚이 커지지 않아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렇죠. 나중에 억 넘어가잖아? 누가 누구한테 빌렸는지도 몰라. 지금은 아직 순항 중이다. 예. 그런 거죠, 뭐. 채팅창에는 45원 더 보내고 생생내는 소인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통 뭐 5천원, 2천원도 아니고 자기는 1900원 보내주는데 아, 이 친구의 반응이 뭐 별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좀 더 쿨하고 묻어난 느낌을 주려면 2천원을 보냈다거나 뭐 이래야 사실 말이 되는데 1900원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니까. 이래서 둘이 친구다. 전혀 뭐 사연 거리가 안 된다. 예. 이런 느낌이죠. 티끌 때 티끌이잖아요. 예. 예. 고마워할 수가 없는 금액을 보내주셨고 이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또 소액 먹는데 카드 다 내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본인이 기분만 그런 거지 돈적으로는 뭐 피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딱딱 맞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연자도 은근 독하다고 하신 분이니까. 그치 그치. 예. 잘 어울린다. 하거든. 예. 자, 90원쯤 더 보내고 생생내보자. 생생낼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엠버싱님께 용국이의 1침. 3만 원 보냈으면 고맙다 그랬을 겁니다. 1900원이니까 불편한 거야. 아, 그지야? 이게 뭐야. 네. 액수의 문제다? 액수의 문제죠. 분명 생생낼 텐데. 야, 난 조금씩 더 줘. 얘보다. 45원씩. 이게 뭐야. 3만 원을 왜 더 줘요? 1800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소액이라. 네. 채팅창에 선물 주지 말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사람을 계속 쪼잔하게 만들어요. 근데 팩팅을 합니다. 자, 강근주님. 회사 단체 채팅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장님이 계시는 업무용이고 하나는 사원들만 모여있어서 좀 프리한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채팅방을 착각해서 부장님 뒷담화를 부장님 계신 단톡방에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까요? 아, 이거는 뭐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1침! 끝났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나마 하나만 있다면 이 채팅방이 만들어진 게 시간이 좀 됐다. 본인 말고 무조건 실수한 사람 한 명 이상 있습니다. 누군가도 또 부장님이나 관련된 얘기, 상사에 관련된 얘기가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처 방법이 이거 이제 없지 않나요? 없지. 네. 끝났다니까요. 보통 이건 올리자마자 깨달았으면 뭐 기껏해야 뭐 이행시를 해보 몇 행시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해. 네. 그것도 이상해. 예, 네, 그거밖에 없어요. 부장님으로 이행시를 해보겠다고? 아, 나 부장님 진짜 성격 진짜 그 네 가지 없네. 로 이행시 행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면 그 몇 행시를 하기도 어렵고. 근데 행시가 또 재미가 없으면 네. 잘못됐죠. 그쵸. 말만 길어지고. 그렇죠. 내가 뭐 한 100자를 썼는데 100행시를 할 수도 없잖아요. 아, 예. 저희 이제 개그맨 후배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배 방 따로 있고 개그맨 방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누가 제 욕을 올렸죠. 아, 그래요? 네. 보셨어요? 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끊고 삽니다 연락을. 이렇게 아. 되는 엔딩이에요. 이게 결국. 엔딩이에요? 예, 결국. 이게 뭐 너그러운 사람도 없고 어떤 부분을 욕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성, 돈적인 부분, 뭐 사회생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자극이 덜한 거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하. 네. 잘못 건드리면 사단 납니다. 그렇죠. 근데 부장님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을 건드린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거죠. 채팅창에 부장님 마음 푸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 그 위에 사장님을 욕하자. 아, 더 큰 불을 지르자. 아, 부장님 뭐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네네. 채팅을 항상 갑자기 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그냥 엎질러진 거예요. 아,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뭐 그냥 인간끼리는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거든요. 네. 부장님도 뭔지는 알 겁니다. 네. 이제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화는 날 수밖에 없지만. 그 직급도 있고 예. 가만히 계시는 거고. 이건 그냥 황장군 엔딩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이 날씨에. 날씨는 황장군 엔딩 갈 수 있는 날씨네요. 예, 지금 황장군 엔딩 하면은 결국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감화가 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그 채팅방에 자기가 쓴 톡이 딱 올라갔을 때 아무도 댓글이 달리지 않고 쏴한 분위기가 있어요. 잘못됐다. 그게 있어요. 잘못됐다. 아, 그게 네네. 지금까지 오는 건데 아주 그렇죠.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네. 네. 자, 아니면 뭐 뒤주에 들어가시던가. 힘드네요. 둘 중에 네. 하나로 이제 그 마음을
극적으로 돌리는 방법. 아니면 대놓고 거기다가 선물 하나 보내주십시오. 뭐라고요? 부장님 솔직히 정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 마음 진심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 홍삼 하나 딱. 뇌물로? 네. 그렇게 살아남아야지 뭐. 그래도 마음속에 용서는 안 된다. 저는 황장군이 낫다고 봅니다. 무릎 나갑니다. 무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 고드름기죠. 참 힘드네요 이건. 네. 네. 방법 없고. 자, 사도직원. 네, 잘못했습니다. 자, 이다은님. 아, 이분이 일침 했습니다. 예. 네, 방법이 없고 잘못했습니다. 이다은님. 회사 대리님께서 자꾸 저보고 살쪘다고 살 빼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은근 스트레스예요. 뭘 사줘봤으면 모르겠는데 구두쇠라 사준 것도 없으시거든요. 제 책상 위에 둔 과자를 가져가시면서 저는 살 빼야 하니 자기가 드신대요. 어떻게 말해야 이 대리님을 젠틀하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억울한 사연처럼 보이겠지만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근데 네.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아기가 없으면 살 좀만 빼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 좀 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먹는다고 이 정도면은 그냥 아기만 있고 여러 가지 뭐 유머 감각도 없고 진짜 싫은 거다. 빼야 됩니다. 그렇죠. 빼야지. 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은 나한테 돈 쓸 일이 없고 난 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찍긴 찐 거예요. 아, 찍긴 찼습니다. 예. 본인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좀 위로를 받으려고 사연을 주셨는데 빼는 게 낫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장님들의 성격이 대리님의 성격이 원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어차피 뭐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빼야죠. 예. 네. 자,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뭐 좀 사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두쇠라서 안 사준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안 사준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싫어하는 사이다? 싫어하는데 그냥 살 빼라고 한다? 그냥. 싫어하면 사실 말도 안 거는데. 이분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했으면 이건 괴롭힘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편하게 저 다이어트 포기했습니다. 저 먹는 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 빼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냥 많이 찌기로 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부장님 돈으로 사드세요. 부장님 살 좀 찌세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뭐. 그래요. 분위기 굉장히 싸하겠네요. 저희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한번 한방 먹여야 되는데 한방 먹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직장생활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그래요? 낫또 이런 느낌인데 살짝. 낫또? 네 거야 이거? 윗사람한테? 이거 네 거야? 낫또. 부장님 거야? 왜 드시는 거예요 이거? 돈 내고 사 먹어요. 난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뒤집어라. 네, 저는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팅창에 과자에 설사약 묻혀놓자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회사 안 다녀보신 분. 아까 데이트 안 해보신 분이랑 회사 안 다녀보신 분들이 채팅에 채팅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네. 그냥 편하게 되실 거면. 그 대리님이 낫또인 줄 알 거라고. 아니 설사약이잖아. 낫또 과자. 네. 예. 힘드네요. 회사 생활 힘듭니다. 실수인 척 단톡방에서 대리인 욕하자. 단톡방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괜찮기는 하겠다. 근데 거기도 혹시 살을 진짜 빼긴 빼야 되는 말 나오면 본인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론으로 휩쓸지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나는 많이 먹기로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가 가장 깔끔한 방법 아닐까. 근데 대리님이 있는 단톡방에서 마치 대리님이 없는 단톡방에 따로 있었던 것처럼 실수로 이제 하는 거. 실수로? 근데 나중에 또 그게 또 걸리면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방이 있어? 다은 씨 뭐 하는 거야? 다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뭐 하시는 다른 거예요? 방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역시 혼자 먹을 때부터 알아봤지. 이렇게 되면서 본인한테 화살이 오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이제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예. 솔직히 싫을 수 있죠. 자꾸 예. 내가 먹을 훔쳐가는데. 짜증납니다. 자, 이다은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 걸리시면 주머니에 가져 넣어놓고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건빵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그게 제일 낫죠. 7952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3주 동안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냥 얹혀 사는 건 미안하니까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라고 하니까 핑계대면서 슬슬 미룹니다. 설거지도 2, 3일씩 모아뒀다가 해요. 자기 같은 사람 꽤 있다고 하는데 전 바로바로 치우거든요. 생활 패턴 안 맞는 이 더러운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친구 굉장히 씁쓸해 보이네요. 나 같은 사람 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를 했으면. 예. 그렇죠. 너 이렇게 더럽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있어 이런 사람들도. 하기 싫었던 건 확실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하죠 그냥. 네. 너 어차피 3주 동안 있을 거면 이거 좀 해라. 한마디 뭐라고 했으면 내가 할게 내가.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본인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하긴 합니다. 네네. 혈선수범을 귀찮지만 한번 보여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 집이고 친구가 이제 집안일 내가 좀 집안일 좀 할게 이러면 어 그래 그러고 이제 하는데 진짜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죠? 맞아 맞아. 설거지 안 하니? 어. 예. 바닥 좀 닦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네. 내가 그래도 친구가 안 하면 2, 3일 동안 모이면 내가 설거지 좀 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치. 친구가 아, 어, 내가 해야지. 네. 뭐 이렇게 할 텐데 설거지 안 해? 외국인의 메이드 문화처럼 네. 이거 해 놓고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해 놔. 설거지 안 해? 바닥 청소 안 해? 용기가 너무 많은 거야. 예. 아예 이제 부려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예. 3주의 행복을 톡톡히 누리시는데 친구도 뭔가를 하나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설거지 살짝 마음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얹혀 산다고 대놓고 이제 하인 취급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아.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긴 좀 그렇고 추우니까. 예. 2, 3일씩 그냥 모아두고 좀 아 뭐 나 같은 사람 꽤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응어리는 쌓여 있다. 아 이제 무조건 잘못되는 케이스. 이런 사연들이 오늘 많이 오네요. 친구랑 잘못된 사연들이. 그렇죠. 다 남자분들이신데. 예. 아, 불편합니다 진짜. 이제 분명히 3주가 지나면 뒷담화 시작됩니다. 그렇죠. 야 잠깐 있어봤는데 사람 노예 부리시더부려. 장난 아니야 성격. 혼자 있는데 다 이유 있지 뭐. 그렇죠. 예. 아 혼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대충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나와서 밖에 혼자 따로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걔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더러운데. 예. 이런 느낌이죠. 자 7952님께 영국의 일침. 친구가 갑자기 설거지를 미친 듯이 한다. 그러면 한 주 더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제 나갈 자에 못 나간 사람이 꽤 많아요. 네. 갑자기 미친 듯이 청소한다. 맞아요. 네. 연장되는 네. 겁니다. 3주만 있겠다고 했는데 딱 그 날짜 지키는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 네. 1, 2주 정도 연장되곤 하죠. 그리고 적당히 일을 시키자. 그런 겁니다. 네. 자 뉴진스의 쿠키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네.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복실님 남자분입니다. 네. 성함이 복실이에요. 제 패션을 자꾸 지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해졌냐, 찢어졌냐, 낡았냐, 빈티지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근데 자꾸 친구들 앞에서 지적하니까 뭔가 제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영 별로예요. 어떻게 해야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 놈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진짜 찢어진 거 아닐까요? 겨울에 빈티지 많이 안 입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해졌다. 네. 해진 거는 해진 게 맞고요. 찢어진 거는 빈티지일 수 있는데 해진 것까지는 우리가 약간 의리수감 느낌 살짝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를 다 커버를 하시려면 마크 하나가 딱 있으면 됩니다. 그냥 아. 명품 마크. 브랜드 마크. 네, 그 브랜드 마크만 하나 정도 있으면 넘어갑니다. 서로 이제 누가 또 잘났다 남들이 봤을 땐 비슷한데 이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에, 그 마크 아니면 대체할 게 없다. 비싼 거야? 이 정도 넘어가는 거죠 뭐.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 참 잘못된 사람들 많이 온다 오늘 진짜. 예. 네. 근데 빈티지는 많이 안 입지 않나 요즘에는? 전 예전에 그 빈티지 신발 되게 유행했던 뭐가 있었거든요. 골든 뭐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고 이 신발을? 아 뭔지 알아요. 네. 그 되게 때탄 것 같은. 네. 버려 그지 같은 거. 근데 그때는 뭐 없어서 못 산다고 그때 매니아 쪽만 약간 살짝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지고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빈티지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채팅창에 빈티지 많이 입나요? 그 민머리는 다 패션 좋아 보인다고. 아 민머리들이요? 예. 아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래요? 네. 민머리는 일단 머리가 너무 많이 보여서 다른 걸로 커버를 하는데 네네. 그것까지 보이면 잘못된 겁니다. 이름 때문에 다들 지금 복실, 유복실 어? 이것 때문에 뭐 지어진 게 아니라 지진 게 아니냐라고 하시더니 또 물어뜯은 게 아니냐. 아 유복실 씨. 예예. 예. 아 진짜 이름이 복실일까요? 빈티다. 복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름 때문에 굉장히 아 이름. 예. 비속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실이. 네. 복실이 이름 귀엽네요. 복실같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입었다고? 예. 복실같이 아. 입은 거 아니냐. 네. 예. 애견룩으로 입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복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름 잘못됐네 지금. 미용실 댕댕이처럼 입었다. 사연 자체가 이상한 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려견룩.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반려견룩을 입고 나온다고요? 예. 견빈이 아니라 빈견이다. 네,
뭐 둘이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네네. 어디 가서는 일단 본인 얘기할 때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왜요? 엄만, 아,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네요? 자기 이름을 아니 그렇다는 거 그냥 예. 저는 근데 빈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 마크밖에 없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유복한 느낌은 아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왠지 복실이가 옷을 잘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왠지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자 따뜻하게는 살 것 같다라고 하시고 자 3679님 아, 아는 동생이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겠다면서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필요 없다고 몇 번 사양하다가 알려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럴 땐 동생한테 솔직하게 보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이거는 바로 1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이혼한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망고를 받았거든요. 어. 해외 배송도 그 사이면 와요. 해외 배송도 온다고. 아 필리핀 망고. 네. 예,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두 달 지난 어디서 어디로 보내 안 보냈지 뭘. 안 보냈어요. 무조건 안 보냈습니다. 잘못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죠.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하셔도 되는 게 아, 그렇게 좋은 선물 안 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막 자기 앞에서 설레발치고 선물 안 보낼 정도면 고가 선물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공짜니까 선물 언제 도착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근데 뭘 얼마나 기대하시는 거야? 결혼식 뭐 사회를 받거나 뭐 주선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하는데 수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이렇더라고요. 예. 큰 선물 아니니까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올 거면 무조건 왔고 딴 사람들은 도착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태성재텐 오늘 정용국 씨와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네. 김정현님 오늘 친구 디스 배틀 특집인가요? 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잘못된 분이 많네요. 베테랑 분들이고요. 친구가 없으셨나요? 친구라고는 사실 이 정도는 기본인데요. 친구가 딱 한 명이라서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친구가 한 명이면 디스를 잘 못해요. 아, 떠날까봐.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싫은 거야. 얘밖에 없는데 얘가 너무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런 거죠. 슬프네요. 원래 친구랑은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김지연님, 용국 씨 목도리 어디서 샀어요? 저도 그거 똑같은 거 있는데 그 여자 거라고 산 건데. 그랬나? 네. 저는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명품 아니에요? 아니, 16,000원이니까. 그래요? 네. 여자분이 하고 계셨나? 일단 저는 뭐 샀습니다. 몰라요. 무슨 상관이야? 제 사는 거지 뭐. 김민서님, 처음 듣는데 용국님 입에 모터 단 듯이 너무 재밌어요. 계속 웃기네요.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처음 듣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두어 번 듣다 보면은 잘못됐다고 여기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바닥 사람구나 이런 예. 느낌 살짝 날 수 있습니다. 강수진님, 두 분 방송할 때 무지 친해 보이는데 광고 시간엔 서로 모르는 사람인들. 아니 저는 지금 이 목도리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이걸 여자 건가고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주문 목록에 없지. 네 잘못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용 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야근 있습니다. 생록방 비연의 챔피언스리 생록방 이어지니까요. 자 오늘 잘못된 날입니다. 계속 생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배성재 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